아닌가 싶어요.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철없는 부잣집 마나님 한계를 연기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김성영.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알았대? 여기 다 비춰요. 아줌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극중 김미경과 찰떡 연기 호흡을 보여줬던 김성영. 두 사람의 실감나는 연기에 그게 재미있는 배가 되었는데, 우아한 외모에서 뿜어져 나오는 능청스런 코믹 연기는 김성령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설마 김성령 씨에게 그러한 면모가 있을 줄이야. 상상을 못했겠죠. 약간 푼숙기도 느껴지고 뭐 그런 점들이 이 김성령 씨의 어떤 그 좀 팬들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일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연기를 가면 살펴보니까 실생활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성령 씨 내면에 그런 모습들이 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가끔 이렇게 뭐에 놀라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 저도 깜짝 놀래요. 시작! 투! 투! 투라! 투라! 오빤 강남 스타일! 김성령에게 이런 모습이 우아한 마스크 속에 숨겨진 그녀의 반전 매력. 한때 톱스타였던 배우들도 그 나이대가 되면 좀 풀이 죽고 귀가 좀 누그러지고 뭐 그런 감을 볼 수 있는데, 김성령 씨는 나이를 먹을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더 올라가고 있어요. 아, 내가 뭐 주인공이 돼서 뭐 좋은 역할을 맡아서 뭐 인기가 올라가고 뭐 그걸로 인해서 뭐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아, 주인공의 느낌이라는 게 어떤 걸까? 내가 이 작품에서 주인공을 했을 때 그 사람들만의 그 고뇌와 분명히 힘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걸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아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너